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어머니 낮집회, 또 8월 17일부터 있을 온라인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9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만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그러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노려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가 사슬이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저번 주간에도 5일간에 걸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김요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교회당에도 꽤 왔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도 어머니 낮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셈을 해야 될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제일 믿기 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3분제 1이 예언인데 그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지면 믿기가 제일 좋은 시대고 그리고 조금만 그 정성을 기울이면은 또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죄 많은 시대인 동시에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마음을 굳히면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셈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데 환란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우리가 그 날과시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얼만큼 가까이 왔는지도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과연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주님 품으로 인도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세워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나 통해서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았고 몇 사람이나 교제에 붙었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얼만큼 상이 될 것인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책망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살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 말씀을 한번 같이 배워보면은 이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12시 40분까지 말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30분에 끝나면 좋은데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30분에 끝나면 좋은데 30분에는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힘이 좀 드실지라도 조금 참고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로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했다. 당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얘기는 이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으니까 드디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천왕국을 이루어준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예수님이 천왕국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상당히 긴 기간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영혼을 구원하기 오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말씀하실 때는 2000년 지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건데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며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를 실제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 문구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디니까 하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댑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하냐면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거의 2000년 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의 신경 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11절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성천하셨는데 9절에 성천하셨는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셨는데 감람산에서 성천하셨고 감람산에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실제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져오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데 교회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실제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중심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오시기 전에 오셔서 천년왕국 이루시는데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댑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고 미가서 4장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고
이사야 66장에도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임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천남국 이루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21절. 1211페이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 흩둘러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리고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거기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고 22절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할 것이다.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임금이 다스리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 설명이 나와 있길래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25절에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다윗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냐 그 말입니다.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여기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그러냐면 성경 그 앞에 이사야서 9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기로 나셨느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차 왕이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통치하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면은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는 예수님이 만왕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예수님이 천왕국을 실제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왕국을 이루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왕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리아 태를 빌려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선자 생애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 승천해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고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실제로 오셔서 천왕국 이루시는 겁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다윗의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입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에서 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에서 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갖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일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대로 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흩었던 이방 나라들은 진멸해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싹 없어지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봐주느냐? 봐주는 거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징벌할 것이고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형벌할 거지만은 그들은 진멸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앞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 7년 환란,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고 또 그리고 야곱의 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환란 통과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천년국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말한 대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걸고빛이 창백하여 본다. 어찌면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환란을 받았는데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3분의 1이 살아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비할 데 없이 크니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비할 데 없는 환란이 오지만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고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부리지 못하고 너희들은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9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 중심한 천왕국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손이 많은 날 동안 임금도 없고 군도 없고 유랑민족으로 비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된 지 지금 72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전 세계를 완전히 박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방 나라들이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모아놓고 막 깨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질그릇 부수시지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부수시고 천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보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지상재림입니다. 백마와 그 탄자가 있고 그 뒤에 또 백마를 타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입에서는 이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깨트리는 겁니다. 알고 계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싹싹 거두어서 진노 포도털에 집어넣고 밟아버리는 것처럼 열국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지상재림하시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가져오는데 그게 천당국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백마 타고 입성했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재림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느냐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에 귀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를 받으러 가셨고 이제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상 재림이잖아요. 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징조를 우리가 다 보고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어떤 귀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 가리켜서 어떤 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건 인생에서 최고 큰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귀인이란 말은 존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는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 여자는 지금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영화배우처럼 핸섬하게 오셨으면 물 좀 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그냥 물 좀 드시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하고 탁 쏘아붙이는 거 봐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즉,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이 말한 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제일 윗덮개가 물띠지 가죽입니다. 우중충하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성전 밖은 사방으로 신세마포로 둘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막 바깥은 깨끗하구나. 또 한 가지는 초라하구나. 윗덮개.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초라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귀인이라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해되는 것이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놀라운 분이라. 예수님만큼 놀라운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예수님 자신 가르쳐서 귀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3절 종,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가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여기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 열을 불렀다. 성경에서 열은 항상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까지를 통틀어서 열 명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열은 항상 전체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펴보시면은 하나님이 종교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체크해보면 열 번이나 나옵니다. 이집트에 재앙 내릴 때도 몇 개 내렸습니까? 열 가지 재앙. 열은 항상 전체거든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열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열은 전체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열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로마서 8장 끝에 나와 있죠. 열은 항상 전체를 가르칩니다. 십일조 할 때도 10원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 하나란 말이지 않습니까? 십일조가. 그러니까 여기에 종 열 명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열 명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 열 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종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14절 끝에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 종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종을 말하는 겁니다. 27절에서도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 말대로 여기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고 자기의 주로 모신 사람을 가르치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종 열 명을 불러 이 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32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다. 만왕의 왕으로 받고 만주의 주로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 처음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왕입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요새 보세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 명의 종들은 귀인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였고 확실히 구원받은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열 명의 종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고 인생에 정말 해답을 잘한 사람이고 정말 존귀한 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그 복인 거예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9살에 이제 그 교수가 됐습니다. 의학 박사고 교수가 됐는데 그 환자가 이 수술 받을 때 너무너무 고통하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깊이 잠들게 하심에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고통도 안 느끼고 그냥 갈비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취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찾아내서 결국에는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인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마취제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큰 발견이다. 그렇죠? 플레밍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플레밍, 이 사람이 이제 그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최대 인생의 최대 발견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대 발견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깨워달라는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했던 간에
인생 최대의 발견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내 구세주라는 걸 확실하게 발견하고 예수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우친 이것이 인생 최대의 발견인 거예요. 만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서 인생에서 큰 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를 만나서 인생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발견입니다. 10명의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길을 택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주님의 종이 됐고 그래서 주님이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그 한 문화가 그래 큰 돈이 아닙니다. 뭐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한 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장사 미천을 준 거예요. 주면서 이르시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언제까지 장사하냐면은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오실 리가 오실 리니 지하지 아니시리라. 오실 리가 오시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러 실제로 오십니다. 오시는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신약 성경의 25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돌아오기까지 뭐 해야 되느냐? 장사하라. 주님이 우리 귀를 뚫어놓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 것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란 말은 남기라는 말입니다. 남기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 영생을 취하라 그 말대로 영원히 남길 장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추구해 봤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에다가 쌓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장사하라. 영원히 남길 장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남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잊은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남기라. 보물을 정말 하늘에다 쌓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은 좀이나
동독이 해야 하며, 동독이 녹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화폐가 이제 동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 쓰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이나 좀과 동독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질 않으니라. 땅에 쌓아두면 이게 몰래몰래 뺏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 것은 이건 누가 취해갈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하늘에다 많이 쌓아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왜 하늘에 쌓지 못하냐 하면은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뭐가 보물인지 알아야지 쌓을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근데 보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보물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물이라는 건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그것이 사실 보물인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인데 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게 마음이 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가면 또 물질도 가고, 손과 발이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물을 보물로서 이 보려면은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보물로 보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눈이 좋아야 보이는 것처럼 눈에 뭐가 하나 탁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이 탁 가려져가지고 무엇이 보물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눈이 열려서 보물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보물이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완전히 보물이라고, 보석 같은 것이 보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진짜 보물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뭐가 보물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물이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야말로 정말 보배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이고, 구원받고 나면은 영혼이야말로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란 걸 알게 되고, 한 사람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은 지구보다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일구는 것보다도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세상적인 업적을 이루고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 영혼을 건진 것이 훨씬 더 큰 보물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는데, 보물이 뭔지를 모르면은 하늘에 쌓는 것이 뭔지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보물을 보물로 보지 못하느냐?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워지는 얘기를 하면서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게 재물과 하나님을 경외 섬기지 못하느니라. 동전 하나라도 눈앞에 딱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뭔가 우상이 마음에 딱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은, 영혼 눈앞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택하고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으로 합력하고 수고하는 길을 택할 때 그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잘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게 도대체 협력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닿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원히 남길 장사를 하라. 영원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남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생하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만 영원히 남는 거니까 영원히 남길 장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귀인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귀인을 미워했습니다. 이상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요. 우리 시대만큼 믿기 쉬운 시대도 없는데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사람들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뒤에 이 14절 말씀의 답이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주님의 원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원수가 되고 내 앞에서 죽이라.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한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원수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왕 되신 예수님을 거절한 백성들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내 앞에서 죽이라. 그 말은 지옥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주님이 만든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2장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 불행이 되는 겁니다. 참 우리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을 한번 구경을 하고
나왔다면은요, 구원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한번 실제로 가서 천국을 보고 구원을 생각하면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자꾸 구원 얘기하냐고. 구원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아보면은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냐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원한 파멸에 떨어진 사람을 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 살리는 것이 고귀한 일이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분명히 세마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3절에도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시고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도 줄 잘 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잖아요. 돌아와서 오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됩니다. 이거 잠깐 접고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형심앙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답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주님이 정확히 셈을 하실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얼만큼 남겼는지를 정확히 계산하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19장 16절 주님이 오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를 활용해서 열 문화 남겼나이다 이 말은 열한 개란 말이 아니라 하나가 불어서 열 개가 됐단 말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불어 열 개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장사 미천으로 문화를 준 거예요.
여기 문화는 기본적인 상급에 해당됩니다. 문화 하나 준 것은 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확실히 받아들이고 주님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된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고, 여기서는 종은 구원을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장사 몇 천으로 한 문화씩 줬는데 그 기본적인 상급에 해당되는 걸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활용하라고. 그래서 하나가 불어서 열 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열은 전체라 그러죠. 그는 최선 다해 살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하나가 불어서 열 개가 됐을 때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도시 열 개 차지하라. 한 문화가 500만 원 된다 그랬죠. 500만 원 남겼는데 500만 원 당 도시 하나씩이면 좋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일은 너무 작은데 주님이 아주 큰 영광으로 갚아줄 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뜻이 뭘까요? 큰 것을 충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충성한 걸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뭘 말씀할까요? 지극히 작은 것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성경의 아주 작은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여기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재물을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곳에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 영혼은 지극히 큰 것이 되고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재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에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다, 영혼을 잘 건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될 때 많은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 시간을 잘 드리고 물질을 잘 드리는, 물질을 잘 활용하는 이것을 잘할 때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인이 한 몇 명 됩니까? 하니까 한 150명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 십일조 합니까? 물으니까 150명이 다 합니다. 하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50명은 교회 십일조하고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둬가십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은
물질 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은 이제 신앙 생활 속에서도 신기하게 펑크를 내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도 잘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물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중에도 지극히 작은 말씀도 소홀히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될 그런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를 그런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될 그런 받을 것이다. 성경에 작은 계명도 소홀하지 않을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성경 중에도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도 있는데 그 작은 계명에도 아주 세심하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살 때 조심조심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계명도 소홀히 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해서 주님께 드릴 걸 정확히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작은 것도 조심하는 사람은 큰 것은 당연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자체가 고을 다섯 개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이 말씀 보면은 제가 이거 보고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한 문화가 불어서 다섯 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섯 고을을 주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첫사람보다는 다섯 고을을 못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말이 없잖아요. 하긴 했는데 남기긴 남겼는데 두 가지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어느 사람 보면요,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재물에 인색한 사람이 있거든요. 물질 생활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지극히 작은 계명을 소홀히 하고 굵직굵직만 하면 하는 거예요. 화낼 때 화도 확 내고 자기 멋대로 행동도 하고 그러면 또 신앙생활도 전도하러 건드리러 다니고 하긴 하는데 큰 거 작은 거 다 조심하며 생해야 되는데 굵직굵직한 건 하긴 했는데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함으로 한 사람은 이 사람도 열 골 차지할 수 있고 하나가 열 개가 될 수가 있었는데 딱 잘라서 반밖에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십일조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작은 것들도 주의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매사에 조심조심하면서 남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교회당 건축 같은 게 없지만요, 교회당 건축 같은 것이 되어질 때 그때 조금이라도 헌금을 내가 쓸 걸 들쓰고 헌금 해놓은 사람들은요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여기 수원 교회당 만들 때도 많은 사람이 이제 헌금을 했을 텐데 그때 헌금을 딱 해놓은 것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쓸 걸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으면은 저 위에 가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남게 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전도할 때 물질이 잘 사용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시간 지나가면 이게 불어서 남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을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그 칭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이 성경에 두 가지로 돼요. 두 가지로 성경에 지극히 작은 계명들, 그래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이기적이 돼서 이건 뭐 안 해도 되지 뭐 누가 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했을 때 절반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절반 정도가. 이거 보니까 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그 앞에 서서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세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완벽해야만 상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는 세심하지 못했지만은 남기긴 남겼으니까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완벽해야만 상이 남는다. 그건 아닙니다. 섞인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만 책망했잖아요. 주님이 잘한 부분은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좀 굵직굵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심사하는 것도 주님이 다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한 건 아닐지라도 하긴 했으니까 하긴 한 것은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 하는 김에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세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는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각각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한 문화 받자마자 그대로 수건으로 꽁꽁 묶어두고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건이 땀 닦는 수건입니다. 얼굴 가리는 수건도 있고 땀 닦는 수건도 있는데 여기는 땀 닦는 수건 말하는 거예요. 땀 닦는 수건에다가 땀 흘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그 문화를 꽁꽁 쌓아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장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왜 삽니까? 이게 땀 닦는 수건이거든요. 우리는 고생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는 내 편한 대로 살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물고기 그 표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고 또 한 가지는 수건이 또 한 가지 표시거든요. 수건.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수건으로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식해 주신 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땀을 닦는 수건, 이것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바탕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똑같이 땀을 흘려야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받자마자 수건으로 쌓아뒀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혼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빌까지 사설이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한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거리라. 그러면서 이 한 문화 그냥 가져온 사람은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구원 뺏긴 것이 아니라 한 문화 거기에다가 은행에 예치만 딱 해두면은 한 문화는 그냥 가지고 있고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니까 도시 하나는 그냥 덤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까지 벗기니까 이것이 바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고 아무 상이 없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빌리까지 사설이라 하고. 은행이 뭡니까? 은행이 장사하고 남기는 은행이니까 망해가는 은행이 아니라 남기는 은행이니까, 영원히 남기는 일을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은행이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뜨뜻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그것도 아무 교회가 아니라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계시록까지가 이게 교회에게 준 편지거든요. 신약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물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를 잘 못하는 교회도 있다고요. 한때는 쓰임받다가 촛대가 옮겨진 교회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이래서 남기는 장사가 이루어지는 영원히 남긴 일을 하는 그곳에 예치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은행을 오늘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은행에 예치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은행에 딱 맡겨두는 것처럼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화를 은행에 예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은행에 딱 붙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어야 됩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에서 주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도 주일이고 그 다음에 동마에게 나타날 때도 일주일 지나서 주일에 나타나셨거든요. 매 주일 모였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그 사도 요한이 밤보섬에 유배되어가 있는데 그때 주의 날에 나타나는 주의 날 일요일 날을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란 말이 주의 날이다 그 뜻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 날인 거예요. 주의를 슬슬 빼먹으면서 그러면서 심판대를 통과할 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심판대를 통과할 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양손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잇을 지어다. 옆구리 보이시면 평강잇을 지어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덟해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사되 너희에게 평강잇을 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날 때도 여덟해 지나서 딱 주일입니다. 주일날 또 나타나셨거든요. 일주일 중에서 꼭 주님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또 오순절날 제 아들이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이 그때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항상 안식 후 첫날에 계속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첫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아더라. 안식고 첫날에 같이 모였고 바울 사도가 성경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아주 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길게 한 사람 책임입니까? 유대고 책임입니까? 그런데 여기 왜 유대고를 하필 기록해놨고 살렸을까요?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안 중요했으면요. 그가 무슨 노동을 많이 했든지 힘들어, 아주 힘든 상태에서도 이제 참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와서도 귀엽고 말씀 들으려고 왔던 것이 맞을 거예요. 떨어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지 않습니까?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교제하고 왔다. 우리도 오늘 밤새도록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보면은 안식고 첫날에 모이자. 안식고 첫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6장 찾겠습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도 매주일 첫날에 모일 때 벌은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예루살렘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모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해서 바울사도 그걸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들도 매주일 첫날에 모였고, 고린도 성도들도 매주일 첫날에 모였던 겁니다. 주일날. 그렇죠? 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밤보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주의 날에 일요일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이걸 보면은 일주일이 다 중요하지만은 주일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꼭 주일날에 나타나셨거든요. 주일날에. 안식고 첫날에 모였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들이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 많이 구원받았는데 노동을 주일이라도 하니까 새벽 일찍 모여서도 모임을 갖고 이렇게 일하러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AD 100년경 바나바 서신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 그 부활의 주일에 모였다는 겁니다. 초하루와 안식일 깃다 주길은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여덟째 날인 주일을 이제 주일에 주일에 모여서 모이는데 이날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까닭이다. 107년경에 이거나티우스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말라. 세상 왕이 이런 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그 주일에 계속 모였던 겁니다. 순교사 저신도 대략 한 137년경에 순교당했는데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날 모인다는 겁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일요일 되면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도예지의 사람들이나 다 한 곳에 모여서 사도의 글이나 예언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주일에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일날 모이고 또 예수님은 주일의 주인인 동시에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뿐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막 매일도 모였다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매일도 모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의 시작이 먼저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어째서 은행에 쳐두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주일만 꼬박꼬박 모여도 주일에만 꼬박꼬박 모여서도 이렇게 책망은 안 들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모이는 것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 속에 스스로 교제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 모임, 조 모임 이렇게 모임에 연결돼서 같이 자꾸 자주 모이는 속에서 동고동락하는 속에서 교제하는 속에서 이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많은 걸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은행에 예치해 뒀으면 내가 별리까지 찾았는데 왜 별리가 없느냐? 별리. 별리가 있는 사람은 은을 한 문화를 빼앗기지 않으니까 도시 하나는 굴러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별리까지 생기니까 그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라. 우리 남기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장사하라. 우리는 지금 장방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존재의 이유는 쇼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돋아 하시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 행한 일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Their works follow them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들이 저 위에까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도록 남겨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곧 회막에서 추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을 만들 때 회막문에서 추종되는 돕는 여인들이 거울을 들여서 물두멍을 성막에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 추종되는 여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거울을 다 드렸을까? 여자에게는 이 당시 거울은 청동제 거울입니다. 여자에게 거울은 있어도 되는 겁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꼭 있어야 되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이제 정말 귀한 것이 거울일 텐데 거울을 다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수종드는 여인들이 성막에 수종들면서 뭘 깨우쳤냐 하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고 하나님의 일 역사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진정한 미가 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 수종드는 여인들이 여기에 거울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수종되는 여인들은 진정한 미가 뭔지를 본 거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우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거울을 들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장사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말씀의 잡상인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주의 것을 받아서 주의 것을 열심히 나눠주면서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그래서 최대한 멀리까지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온라인 훈련에 갔는데 가장 멀리 장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주소만 보내주고 정성만 잘 기울여서 잘 듣게 해주면은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주어진 특별한 기회와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는 씨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뿌린 씨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씀 듣게 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8월 17일 날부터 하는 그것은 전국이 많은 기도하는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속에서 되어지면 주님이 큰 역사 나타내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있을 그 어머니 집회도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되는 거니까 좀 많은 사람에게 듣게 해 주시고 8월 17일 그 집회도 위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다 이 장사하는데 또 짧은 시간에 장사해서 아주 또 수확을 왕창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처럼 이번 8월은 7, 8월 이때는 우리가 거둬들이는 가장 많은 걸 거둬들이는 시간이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무슨 장사를 해왔는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사를 좀 많이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인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어머니 낮집회와 또 17일부터 있는 학위수양회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또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